오늘의 영상 포인트. 노인정. 노인정 컨셉으로 배그를 한다. 아,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. 할머니야 이씩. 김계정이 할머니다. 이놈의 팬들과 사이. 록스가 할아버지다. 그럼 지금. 빠빠빠빠. 자, 오늘 계정 좀 보시네. 노인정. 자, 최대한 얼음 느낌 나게 꾸미고 와. 얼음? 얼음. 얼음이면 일단. 응? 너 임마 나중에 지켜야 돼. 이거 공약이야. 쟤 이미 어른이잖아. 근데 가지 벗어. 이미 벗고 있을 수도. 어른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어해. 어른은 가끔 사우나를 가지. 좋아, 이 느낌으로 가자. 그게 어딜 봐서 어른이야. 김계정은 넌 뭔데? 진짜 보여줘야 돼. 어른? 안녕하세요, 어른이다. 디자이너죠? 아, 안녕하세요. 전 그 콩크루에서 수상한 디자이너네. 야, 목소리 튜닝해. 야, 록스가 일단 그 기준점 잡아줘 목소리. 이 정도? 여기서 위아래로 알아서 잡아. 아? 아? 독사 앨무이 왔노? 어디 해? 영웅아. 기운 없는 방 소리네요. 어디 해? 영웅아! 저 멀가 봐서 너 왜 레디를 안 하고 있노? 음식 시키러 갔다오. 아이 레디 안 먹니? 레디 기다리면 늘 스트레스 죽어버리면 책임지겠노?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. 할머니야 이 새끼.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야 할머니는 뭐이나 너. 아, 할머니세요? 아, 이들이 잘하냐? 목자 할아버지. 뭐야 오늘? 에이, 노인복지센터에서 사람이 두 명 오기로 했는데 자넨가벼? 레크레이션 강사인가 봐. 야, 무대를 쓰고 있네. 이 친구는 체력사야. 옷을 벗고 있어. 이 퍼런 양반 따라갈 테니까 이 록사 할아버지는 사업원 할아버지 따라가시면 될 것 같소. 잘한다. 난 자신이 없다. 왜 나를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노? 난 따라가기로 한 것 같은데 사번님 이번 늙은이를 따라온다고 이렇게 적어놨노? 아, 아, 할머님이 관심 받는 게 부끄러운가 보네. 수줍음이 많은 할머니네. 그래. 나 이거 어디에 있는지 몰라. 이거 어떻게 알고. 이게 아니. 잘 누르시네. 이놈의 어린놈의 새끼는 싹을 빠지. 발음이 짧게 하는 게. 아니 할매. 헬멧이 아니고 할매요. 할매. 할매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웠어 할매. 씨발. 아유, 나 때는 그 시벌이라고 하는 거 시벌이라고 한다는 말 말하는 거 짧게 해가지고 뭘 못하려면. 어, 우리 퍼렁 친구 뒤로 가고 앉아있노. 헤헤. 아유, 할매를 지켜라. 할매를 지켜라. 아유, 무릎이 아파서 좀 앉아있어야겠어. 할머니 그 자세로 앉아있으면 더 아프죠. 나도 왔어. 할아버지는 왜 이 바지를 안 입고 펄럭펄럭거리고 있노? 마음 이러면 시원해. 어? 시발. 이놈의 팬들과 사이. 이 시발. 야, 이 시발 놈아. 이리 와, 이 늙은이가 어디를. 할아버지 이거 주세요. 아이고,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노. 아이야, 할배가 장난치지 말라. 장난치지 말라 그랬잖아, 이 할배야. 와! 와! 아이고, 파란 파란 양반은 아주 속이 시원시원하구만. 나 먼저 손 한번 대주시게 그냥. 할머니 일로 와. 아, 나 왜 못 벗어? 아, 야, 이 배가 지. 일로 와, 죽기 전에. 허. 시도를 보래 미친. 와. 아, 이 미친 양반이 미쳤나? 배련인가? 야, 왜? 이 할아버지는 저렇게 말이야 이게 거칠어. 야, 너 몇 살이야? 내가 올해로 55살이야. 엄마 니 몇 살이요? 머리에 피지도 안 마른 새끼가 이 새끼. 눈만 틀니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, 똑바로요. 준비해 마. 자, 다시 노인정 걸로 한 판 딱 하고 피타밍이야 이번에는. 록스 할아버지 하시고, 자, 할머니 하시고, 사회복지사 두 분. 아니, 할머니 저 머리 좀 넣어봐. 알았어. 록시 할머니. 이 할망구가 도망이 났나.
오늘 젊은이도 온다 그래가지고 제 복장에 신경을 좀 썼어요. 나도 반짝반짝거리는 거 했었지? 아니 막 드럼통을 잘라놓은 건 아니고 얘구야. 미나해 얄망구야. 미안해 내가 자주 깜빡깜빡해도 말해주는 게 자기 좋아. 우아하다. 댄스 이런 댄스면 나도 뒤지지 않아! 아! 아! 하! 하야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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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야! 하야! 오우! 자! 야! 오늘은 나도 전여요! 야! 하! 할머! 눈바람 난 할머였어? 죽을 때까지 할머니만 따라갈 거야. 야, 할머니가 노망이 났네. 그 김여사는 오도에도 날 따라온다. 미친아. 나 죽으면 너도 죽어. 우리 부부 아니야? 부부 아니야? 부부 아니야? 부부인 거 아니야? 싸가지 없다가 상온 이혼을 딱 한 거야. 아, 이혼 여행 온 거야 지금? 아, 니네 가이드야? 그게 아니고 이제 이 퍼른 양반은 내가 그 한국관에서 채운 게 젊은 사람인데 나같이 여행가자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. 초록 양반은 내 손주라오. 이 손주 허벅지 같으시. 자 퍼른 양반 우리 오토바이 타러 가자고. 예 가자고 가자고 가자고. 이 퍼른 양반 내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가져왔으니까 얼른 타자고. 자 여기 타라고. 우리도 차가 없니? 야 할아버지 아, 기다려 좀만 기다려. 언니 멈춰 타죠. 자 이리 와서 타라고. 멈춰야 타라고. 아, 아, 아. 야 이거 효도 여행 나도 탈래. 난 이 녹사 할아버지만 오면은 기분이 잡쳐서 안 되겠어. 타라고 이씨. 야 할아버지 소리 꺼져. 내가 행복한다 행복해. 유명아 가자. 저런 늙은 할망구랑은 못 있겠어. 할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상하게 해줘요. 보기도 보기도 봐. 할아버지 목긴 대화 드릴까요? 다음 코스는 어딘가 자네. 우리 그 팔도마선 여행으로 50,000원씩 냈는데 다음 코스 준비를 안 했으면 섭하지. 다음 지금 한 곳에서 몇 시간째야? 그 루인스라고 유명한 유적 있거든요. 거길로 가시죠. 아유 좋네. 안내해. 루미스가 뭐야? 여기 총소리 따라오. 총소리. 어이 여긴가? 오리. 어이 저 여쪽인가? 저희 총소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. 총소리 따라오래 할망. 총소리 따라가면 할망이 아니고 사망이 될 것 같아요. 오랫동안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. 우리 할아버지는 목청이 아주 좋아요. 노래방에서 지원자 다섯 곡 연속으로 불러놓고도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는 새끼예요. 뭐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진 버틸만해. 버틸만 하면 계속해요. 그래 거기 파랑 친구 우리 유적지 언제 가나? 유적지 가셔야죠. 갑시다 갑시다 이제. 어 폭죽! 자 할머! 플레어건 뺏으러 가야 해요! 플레어건이 아니라 폭죽이요. 폭죽 나와봐. 플레어건이에요 이 미친 할아버지야.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나? 이게 목이 너무 아픈데 말 좀 유적 간다고 해. 말했잖아요 할아버지. 미안하네 살려줘. 아니 할아버지가 요즘 기억이 좀 오락가락해요. 우리 청년이 좀 이해를 해줘요. 멍청하잖아요. 죽을 때가 됐나봐. 목이 너무 아파. 할아버지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. 저 할아버지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청년. 누가 먼저 죽나 얘기할까? 내가 녹사여범 그 뭐냐 말이야. 건너편에 사람이 있어. 살려줘 살려줘. 좀만 기다려 파란 아저씨. 이걸 받아요. 금방 갈게요. 위험한 사람. 위험한 사람. 이리 와. 아. 뭐해 살려주고 있자뇨. 가만히 있어. 아씨. 아이 녹사 할아버지 목소리가 왜 춘해져요. 그 학생들 내가 이게 돋보기를 놓고 와가지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. 살려줘! 아! 엄마 살아 있을 거라! 할아버지 살려! 에이! 일로와! 아이고! 아이고! 와우! 살려줘! 저 할망구는 맨날 혼자야. 살려줘! 저러니까 혼자지.
왜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 없어요 이노?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왜? 얘는 목소리에 귀찮게 리벌브를 깔아줘야 되겠구먼. 잘 먹어. 한 놈은 내가 데리고 갈 거요. 총알이 내 24발밖에 남지 않았어요. 총알이 안 남았어요. 두 명이 있네요. 총알이 안 남았어요. 이야! 다 죽어버려라! 돌았는데 그냥? 마귀 할머니나 마귀 할머니 아 목 아파 야 여우의 와용무 용무 아 무엇이냐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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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쓰겠는데 어떻게든 편집하겠지 목이 너무 아파 아 씨 뚜뚜뚜뚜뚜